에이미가 만드는 스크럼블 에그도 해보고 제가 하는 스크럼블 에그도 할 건데 어떤 게 더 맛있어? 네가 한 게 더 맛있어? 그냥 나는 접시 좀 주세요. 따로 담아야겠다. 바짝 익히는 게 좋아. 네, 안녕하세요. 요리할레오입니다. 오늘 또 에이미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에이미가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 메뉴이자 브렉퍼스트 메뉴이자 에이미가 제일 잘하는 에이미는 꼬부리 계란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꼬부리 계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꼬부리 계란이라고 에이미가 부르는 그 음식의 정식 명칭은 스크럼블 에그고요. 해외에서 먹는 스크럼블 에그하고 한국에서 먹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 호텔에 가면 스크럼블 에그를 한 반숙 정도로 익혀서 줘요. 그래서 약간 좀 축축한 상태로 주는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스크럼블 에그는 바짝 이렇게 웰던으로 익혀져 있고 특히 에이미의 스크럼블 에그는 웰던이지, 그치? 그래서 오늘 에이미가 만드는 스크럼블 에그도 해보고 제가 하는 스크럼블 에그도 할 건데 같이 곁들여 먹을 음식은 예전에 우리가 그 오레오 손님들 모시고 여기에서 한번 오리 다리 콤핏을 했는데 그 콤핏하고 남은 오리 기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는 연어를 콤핏을 할 건데 이거는 피에르 코프만 셰프의 시그니처 디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에요. 예전에 저도 일화가 있는데 셰프님이 개발한 음식인지 제가 모르고 삶은 콤핏 아냐고 셰프가 저한테 물어봐서 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설명을 했죠. 연어를 올리브오일에다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올리브오일에다가 한 43도에서 45도 사이에 천천히 익혀서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어이없이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처음 만드신 음식이고 오리 기름에다 익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빠 연어 손질만 먼저 하고 할까? 자 일단 연어는 바짝 익힐 게 아니기 때문에 횟감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연어를 사갖고 오셔서 집에서 보관을 하신다고 하면 껍질을 절대로 떼지 마시고 키친타올을 이렇게 겹쳐서 두시고 이렇게 말아 주시면 돼요. 모든 틈을 다 이 종이로 막아주시고 이걸 그대로 랩으로 싸야 돼요. 눌리지 않게. 그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한 3배는 더 오래 가요. 신선한 상태로. 오늘은 연어 컴핏 할 거니까 이 지방 부위부터 제거를. 지방이 붙어 있을 때 연어 컴핏을 하면 냄새가 조금 올라와서 가급적이면 지방 부분을 같이 붙여서 쓰지 않는 걸로. 물이 좀 빠져나오게 소금을 살짝 간을 하고 옆으로 살짝 빼놓을게요. 잠깐만. 아빠. 자. 응? 나 뭐 해야 돼? 아빠, 나 뭐 해야 돼? 해야 될 거. 달걀 6개를 다 저기다 깨트려줘, 유리볼에다가. 요거는 온도를 예전에 할 때는 45도 미만으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온도를 계속 체크해서 온도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한테 가르쳐준 건 셰프가 일로 오라 그래. 에밀 와봐. 응?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을 여기다 푹 집어넣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휘젓게 이 정도 온도에서 익을 때까지 그리고 확 가버렸어. 우리 목욕하는 물 있잖아요. 40도까지는 올리지 않지만 보통 40도 넘어가면 저온 화상 입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온 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을 서서히 깨트려 가지고 괴사를 시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저온 화상을 입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생선에 천천히 그 조직 사이사이를 무너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인간한테 비교하면 징그럽긴 한데 음식을 만들기에는 최적화된 아주 안정적인 기술이라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저어보는데 우리가 목욕물 정도. 저어보는데 우리가 목욕물 정도. 껍질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소금 뿌려놓으면 물기가 생겨요. 이렇게 물기가 나오면 소금은 거의 다 녹아있고 안으로 간이 서서히 돼가고 있는 거니까 얘가 푹 잠겨 있어야 돼요. 오일에. 그래서 일단 한 3등분 사이즈로 해서 밑에 지금 접시 깔려 있는 거 보이죠? 깔아놓은 게 밑에 열을 받을 때 얘가 열을 직접 받으면 하얗게 단백질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 불에 닿지 않고 조금 떠서 보통 그 돈가스 드레이너처럼 이렇게 퐁당. 시간은 한 15분 정도 놔둘 거예요. 우리 한 45도 정도 유지해주면 빼놨다가 넣었다 뺐다 계속 하면서 하면 돼요. 자, 저어야지. 소금 후추 간하고 후추.
터트리세요. 에이미 잘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포크를 줘. 포크 줘? 자. 안 줘줘,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할 줄 알지? 스냅이 좋아요. 응? 응? 잘한다는 걸 흘린다니까. 응, 잘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브런치 메뉴니까 아무래도 브렉퍼스트처럼 먹을 때 연어하고 오늘 판체타하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버섯 이렇게 같이 먹을 건데 아스파라거스는 몇 번 했죠 우리.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해서 꺾으면 똑하고 부러지는 그 부분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버섯은 물에 헹구는 것보다는 붓으로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고 반만 자를게 오늘은. 허브 없으면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있으면 좀 써주면 좋고 다양한 허브가 없다 그러면 파슬리만 어느 정도 있어도 버섯이 맛있어져요. 양파는 다져서 준비하고요. 소금, 피노추, 가루. 원래 채소도 올리브오일도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이 오리기름에다가 채소 익히면 맛이 기가 막혀. 버섯 볶을 때는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수분을 날려주면서 볶는다라고 생각하고 색깔은 노릇노릇하게 계속 나와줘. 거의 다 익어서 버터 넣어주고 양파 넣어주고 아까 다져놓은 거에 한 절반 정도 넣어줘. 여기에 다진 마늘. 여기에 이제 파슬리 넣으면 끝이에요. 이거 불 끄면 돼. 우리 엄마들이 버섯 볶아주면 물 질질질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거의 한 지금 젤리처럼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익은 생선은 손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잖아, 결대로. 근데 잘 익은 생선들은 결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익혀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결대로 하나씩 탁탁탁탁 풀리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제 아스파라거스 익히고 달걀만 하면 브런치 끝. 가니쉬는 아빠가 하고 달걀은 에이미가 하고 아빠 여기 판체타까지만 익히면 에이미가 해. 살짝만 익힐게. 몇 분 됐죠? 거의 다 익은 것 같아. 자, 총 20분 한 걸로. 색깔 이쁘지? 이게 익은 거. 네, 에이미 스크램블 해. 버터 좀 조금 넣을까, 처음에? 이게 기름하고 버터하고 좀 같이 처음에 넣어서 버터 녹는 걸 보고 하면 게 더 좋아. 달걀 넣어줄게. 한 번에서? 아니, 반만. 아빠 이걸로 하니까 잘 안 돼. 다른 거 없어? 뭐 포크죠? 응. 처음부터 생각하고 해야 돼. 그냥 아빠가 주길래. 알았어. 근데 이 포크로 막 코팅팬 긁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부시는 게 낫다. 아빠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부서져. 그만 익혀? 더 익혀? 그만 익혀. 불 꺼? 애미가 담아 이제. 그러세. 근데 아빠는 그렇게 너무 많이 익히면 뻑뻑해서. 다 익혔어. 반반 담아보자. 에이미 한 거하고 아빠 한 거하고 봐봐. 한번 먹어볼래? 내가 이거 먼저 먹어봐. 아빠 거. 네가 한 거. 어떤 게 더 맛있어? 네가 한 게 더 맛있어? 응. 그냥 나는 접시 좀 주세요. 따로 담아야겠다. 바짝 익히는 게 좋아. 네 건 네가 담으라. 응. 아빠 거 치웠어. 응. 아빠는 판체타 구운 거 못 먹겠던데. 방울토마토. 아빠 허브가 너무 좋아. 아빠는 여기다 엑스트라 버전 넣을 거야. 여기다 이제 킥으로, 마지막 킥으로 후추. 색깔이 이런데 이렇게 쏙 떨어져. 어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냥 연어 회 같이 생겼는데 연어 스테이크야. 그래서 이렇게 연어하고 에이미 달걀하고 어때? 아니지? 응. 먹어봐야 돼 이거는. 안 먹어보면 몰라 이 맛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다른 요리법들이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나씩 요리를 해보다 보면 요리하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 음식을 한번 만들고 나면 요리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 한 접시에 다양한 요리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보면 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인사해야지. 어른들인데 다 어린이도 있어. 어린이 내 친구, 없어. 내 친구 봐. 아, 네 친구 봐? 어, 미안해. 안녕하세요, 요리할레오입니다. 저희 주부상식에서 요리할레오 마켓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희 촬영 중에 쓰이는 도구들과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구경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